다음은 포토뉴스입니다. 오늘의 픽 확인해 볼게요. 네, 오늘은 이렇게 앞이 뿌옇게 보일 정도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렸습니다. 날씨는 아직 포근한 수준이지만 이번 주말에는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또 겨울 날씨가 찾아온다고 말씀드렸는데요. 자, 이렇게 온도가 급격히 떨어질 때 건강 관리 잘해 주셔야겠죠. 네, 그래서 오늘은 영양가가 풍부한 12월 수산물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네, 먼저 첫 번째는 대구인데요. 대구는 기력 회복에 도움이 되는 류신과 라이신 등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합니다. 그래서 추운 날씨로 떨어지기 쉬운 면역력과 또 피로감 해소에 도움이 되는데요. 시원한 탕이나 찜으로 주로 먹지만 대구살을 살짝 구워 채소를 곁들여 스테이크로 먹는 게또 별미라고 하네요. 네, 두 번째는 굴입니다. 굴은 바다의 우유, 천연 영양제로 불릴 정도로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. 12월 지금이 제철인 만큼 생으로 먹거나 또 양념장을 바른 후 구워 먹는 꼬치구이 등 다양한 요리로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. 네, 이제 본격적인 겨울 날씨가 다가오고 있는데요. 시청자 여러분도 대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. 네, 오늘의 픽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은 포토뉴스 갤러리입니다. 전주시는 오는 28일까지 전주시 고전 100권 함께 읽기 참여자 170명을 모집합니다. 이 프로그램은 삶의 지침이 될수 있는 고전 100권을 5년 동안 함께 읽어나가는 독서 운동입니다. 진안군 거성리의 허경석 씨가 북이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. 허경석 씨는 지난 2017년부터 5년째 꾸준히 후원금을 기탁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고 하네요. 포토뉴스였습니다.